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수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기수입니다. 잘 지내셨죠?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피드백 잘 받아들였고,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많이 계획도 세웠고요. 겸허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그런 뷰티 크리에이터 되면서 여러분들에 의한 여러분들을 위한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마음 먹었고 다짐했습니다. 이 향후에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많이 많이 노력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던 우리 여러분들, 오늘의 키워드는 바세린 특집전. 바세린 만만하게 보지 마. 바세린으로 할수 있는 뷰티 꿀팁. 지금 함께 들어가시죠. 다 소환하세요. 바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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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로 와. 바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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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세린!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바세린 효과 어떻게 쓰는지 제가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 각질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도톰하게 발라서 입술 각질 싹 걷어내주는데 바세린이 좋아요. 자, 아이크림하고 바세린의 궁합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바세린을 극소량을 이용해가지고 눈두덩이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이크림을 바르게 되면은 보습감이 두 배로 뛰기 때문에 아이크림 발라도 눈이 건조하신 분들 특효약일 거예요. 고체 향수하고 바세린의 효과입니다. 처음에 바세린을 손등에다 쫙 바른 다음에 고체 향수를 그 위에다 바르면은 엄청나게 향기가 오래 지속됩니다. 눈썹 다듬을 때도 바세린 효과 여러분들 아시죠? 눈이 따갑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꿀팁은 영상 뒤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까뜨 비타씨 다 썼어요. 보통 먼지만 살짝 닦아줄게요. 3시간, 4시간 정도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또 이렇게 묻어나네요. 크림 진짜 이 크림은 진짜 흡수성이 장난 아닌 것 같아. 흡수는 되는데 속건조 잡고 너무 좋은 것 같아. 크림 제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자, 앞서서 얘기했죠 여러분들. 바세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세린으로 살짝 입술에다가 나머지 있는 여분으로, 저 여기가 굉장히 건조해지더라고요. 퍼프로 불필요한 거 살짝 걷어내고. 자, 저는 선크림은 아직도 제가 베라모어 바르고 있어요. 이 베라모어에다가 저는 제노덤 UV 프리미엄 선젤, 투명 선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베라모어 같은 경우는 무기자차라고 하는데 혼합자차 느낌이 많이 강해요. 살짝의 톤업이 되는데 로즈빛으로 조금 톤업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노덤하고 베라모어하고 1대1로 이렇게 섞어서 탁탁 발라줘요. 그냥 선크림 목까지 바르세요 여러분들. 목까지 바르면 되게 좋아요. 목의 노화를 조금 줄이고 싶다, 뭐 팩도 좋고 이것도 좋고 많이 좋지만 선젤 같은,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무기자차 같은 톤업 되는 그런 선크림 많잖아요. 그런 것들로 목에도 선크림을 조금 발라주세요. 정말 그 목주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 요것부터 실천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쿠션 한번 쳐볼게요. 날씨는 이제 추워지고 건조해지고 각질도 일어나니까 약간 글로시하고 투명한 거, 그런 것들이 좀 땡기더라고요. 요즘에 좀 들고 다니는 거는 어뮤즈 거를 좀 많이 들고 다니고 있어요. 잡티가 보이더라도 그냥 나는 오늘 톤업이다 생각하고 얇게만 발라요. 에스쁘아 글로우 픽서예요. 됐다. 바세린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잖아요. 바세린 메이크업 전에 입술에다가 발라놓고 입술 각질을 살짝 이렇게 걷어내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고요. 메이크업 전에 딱 바르면 좋아요. 그리고
눈 있잖아요. 아이크림. 아이크림 많이 바르는데도 불구하고 건조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바세린을 극소량을 써가지고 살짝 매끈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크림을 바르면은 진짜 하루 종일 여기가 전 여기가 굉장히 건조해져가지고 여기 나중에 허옇게 그냥 눈곱 같은 게 끼거든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컨실러를 발랐을 때 바세린을 바르고 그 위에 아이크림 바른 다음에 컨실러를 발랐을 때 이렇게 끼거나 이렇게 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하루 종일 눈 밑이 촉촉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버릇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눈썹을 제가 밀었는데 눈썹 있잖아요. 여기다가도 바세린 도포한 다음에 우리가 면도질을 하게 되면은 안 아파요. 정말. 왜? 그런 거잖아요. 따끔거려가지고 막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눈썹 밀 때. 근데 바세린을 바르고 나서 눈썹 밀면은 그렇게 안 아프더라고요. 바세린의 영양, 블랙헤드 빼는 법하고 그리고 뒷발꿈치. 여러분들 제가 뒷발꿈치가 되게 건조해가지고 허옇게 일어나는 그런 각질이 되게 많이 일어나서 여름철에 슬리퍼를 창피해서 못 신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뒷발꿈치에 엄청나게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로션도 바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있었거든요. 여기 복숭아뼈 있는데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그리고 블랙헤드도 이 바세린으로 제가 잡았던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블랙헤드 빼는 법, 그 다음에 발 뒤꿈치, 발팩 어떻게 하는지 지금 한번 들어가실 텐데 그 전에 바세린으로 하나 더 꿀팁 드릴게요. 향수하고 같이 뿌리세요. 여기 있죠? 동맥. 동맥이야, 정맥이야, 아무튼.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바세린 한 다음에 바세린 닿은 그곳에 향수 뿌리세요. 이 향수 향기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바세린과 향수, 이것도 꿀조합이에요. 따뜻함. 따뜻한 물로 코를 좀 불려줄게요. 바세린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이 있긴 있는데 민감하신 분들은 그 성분 자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응급처치 할게요. 숨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바디로션 쓰는 거 있어요. 바디로션 듬뿍. 뭐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반대발도 양말 있으면 더 좋은데 저 진짜 이러고 자요. 제가 지금 블랙헤드 바세린으로 3-4일 전에 해가지고 안 나올 것 같은데 동글동글한 게 뭔가 이렇게 만져지네. 노란 거 보이세요? 노랗죠? 피지 색깔이 나오네. 노랗게 피지 안에 있는 게 빠져나와서 구멍이 뚫렸어. 바세린은 물로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오일로 지워야 돼요. 아포메덤. 모공 브라이트닝 세럼. 이러면 끝. 끝. 자, 이렇게 해서 바세린 특집전 한번 해봤습니다. 천천 깊숙이 넣어있는 바세린 한번 좀 꺼내가지고요. 뷰티에 접목시키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신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저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방송인데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